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사기 혐의로 구속되니까 절대 네. 전화 끊으시면 안 됩니다. 손이 너무 떨리고 막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다른 계좌에 있는 것도 지금 다 뽑아야 되는 건지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서울중앙지검이고요. 네. 전담선제 수사팀 팀장을 맡고 있는 서종영 검사입니다. 금형 사기에 연루돼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사기 혐의로 구속되니까 절대 네. 네. 전화 끊으시면 안 됩니다. 아, 이거 보이스피싱 뭐 이런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저 이름은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서종영 검사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좌번호랑 비밀번호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차 피해 때문에 미리 저희가 쇼핑과 협력해서 결제 내역을 확인해서 이게 차단시키는 거거든요. 다수의 피해자가 좀 발생된 부분이 있어요. 네, 아니,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아니, 지금 사건 확인하셨으니까, 네, 네. 제가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네. 네네, 실례지만 그러면 지금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보이스피싱 같아. 보이스피싱 같다고요? 보이스피싱 아니라. 아니라지 않기나 그 말하는 쪽아 명령 쪽으로 말하는 아, 네. 근데 지금 피의자라고 하는데요? 제가 피의자라는데요? 그러니까요. 통장. 네? 은행 가서요? 물어보라고. 그런 전화 많이 받아보셨죠? 보이스피싱. 그렇지, 한 그지. 두어 번 왔는데, 예. 들어보니까 알겠대. 그, 우리가 부산에 살고 있는데 서울 서초경찰서라 하면서. 신뢰도 다 정말 사기꾼들이네 하고 나 끊었지. 주소 한번 입력해 보시겠어요? 네. 네. 불러주세요. 187. 네. 네, 다 782. 네. 네, 332. 네? 네. 잠시만요. 네. 근데 여기 이 사람 불러주는 게. 아니에요. 은행에 들어가세요. 가지 말고 일단. 저기 끊어요. 끊을까요? 저기 잠시만요. 네, 끊을게요. 여보세요? 끊을게요. 네? 안 되십니다. 끊. 일단 끊고 뭐라는데요? 아니 검찰청인데 들어가니까. 보이스피싱. 저 안에 들어가서 네. 은행에 가서 확인하시고 네. 일단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일단 들어가세요. 아, 네. 고맙습니다. 이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많이 알면서도 본인은 진작 모르잖아요. 네. 3단 알수 있는데 본인이 모르니까 우리가 한번 좀 터치를 해주면 이거에 저 사람이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어서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걸알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서. 자, 본인 계좌번호하고 비밀번호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이걸 바로 차단을 시켜놔야 돼서.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아, 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네. 네, 그 신고된 기록들이 현황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네. 네, 그걸 통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현재는 특정을 할수 없는데, 네. 네, 일단 우선 신지영 씨도 본인이 그 계좌가 이용이 됐기 때문에, 네, 네? 너무. 보이스피싱 얘기하시는데 이분. 아닙니까? 네? 가르쳐주세요. 모르겠어요. 보이스피싱 같은데 비밀번호 가르쳐주려면 안 되는데 가르쳐주세요. 보이스피싱 같으세요? 비밀번호 가르쳐주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상하구만. 그래요? 절대 이 전화에는 비밀번호 가르쳐주면 안 돼요. 네. 아니, 왜 그러냐면 이제 안 되니까 저 사람이 이제 또 아니까 또 내가 말을 하면 안 들을 수도 있고 여기는 이제 은행 직원이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네, 계좌번호. 여보세요? 네. 1177.
8999 네? 네, 잠시만요. 네? 혹시 어디 사람입니까? 네? 어디 사람입니까? 내가 한번 당할 뿐 했거든. 당하실 분 보이스 피싱이에요, 이거? 응. 내가 한번 당할 뿐 했거든. 무슨 청소 업체인데 문자가 와가지고. 어디 업체? 청소 뭐 파는 응. 업체인데. 알아보셔. 안 되면 계좌번호 갖춰주면 안 됩니다. 계좌번호요? 네. 가차도 계좌번호 같은 거, 비밀번호 이런 건 절대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그걸 알려달라. 비밀번호도 알려달라. 어디서 그래요? 여기 청소 전문 업체에서. 전화 끊지 마라고 그러죠? 예. 네. 안 됩니다. 도와줘야 돼요. 아. 내가 아니까. 아, 내가 그러시구나. 아. 기관은 개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경찰청, 검찰청, 금감원에서 전화가 온다면 첫째, 먼저 의심하시고 둘째, 전화를 끊고 셋째,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표번호 경찰청 182, 검찰청 1301, 금감원 1332입니다.